지난 2006년 행정수도가 이곳에서 네피도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양곤은 미얀마 경제활동의 중심지다. 최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이다. 최다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봤다. 120m 높이의 사탑 꼭대기에는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같은 유품들이 안치돼 있다. 외벽은 순금으로 칠을 해 언제나 황금빛으로 빛난다. 미얀마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세계 불자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곳, 최다곤 사원. 불탑을 중심으로 약 7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불상들이 안치돼 있다. 전체 인구의 85%가 불교도로 알려져 있는 미얀마. 사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염원을 빌어본다. 이런 풍경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졌다. 최다곤 사원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휴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 사이에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이다. 최다곤 파고다에서는 이렇듯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곳에서 작은 배려가 여러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 누군가 기증한 천을 여럿이 함께 들어 그늘막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몸소 느껴보는 불교의 나눔 정신이 아닐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